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컴퓨터를 여러 대를 사용하시고 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인터넷이 이제 한 라인에 전체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출장을 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 역시도 이렇게 나오고요. 무선을 담당하고 있는 모뎀 쪽에서는, 공유기 쪽에서는 아예 무선 자체도 연결이 안 돼요. 이 정도면 업무를 보는 데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마도 다른 쪽은 되고, 이제 이쪽 컴퓨터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쪽 공유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부터 천천히 찾아가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네트워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의외로 간단하게 찾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힘들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요. 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봐도 당연히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런데 원인은 찾았어요. 무선 공유기는 이상이 없었고요. 모뎀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모뎀을 두 개씩이나 사용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모뎀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 모뎀은 지금 고장이에요. 그리고 각각 허브에 연결되어 있고, 그 허브가 이렇게 컴퓨터 뭐 장소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죠. 허브를 이용한 다음에 더군다나. 그래서 이쪽에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이쪽으로 이제 이쪽 연결된 허브에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한쪽에서는 모뎀 한쪽에서 나온 쪽은 아예 그 무선으로 프린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선 공사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임시적으로 조치는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예요. 이제 KT 기사가 와가지고 왜 이거를 모뎀을 이 장소에 두 개씩이나 사용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제가 대충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저희한테 맡기시면 뭐 금방 해결은 되겠지만 KT에서 어차피 잘못한 거니까 뭐 공짜로 할수 있겠죠. 우선은 이제 저 컴퓨터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게끔 해드렸고요. 무선도 가능하게 됐고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쪽 공유기 쪽도 포트 하나 고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 컴퓨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안 쓰기로 하고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뎀을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4핀 허브 하나 쓰고 공유기 이 지금 고장난 거 이것만 좀 하나만 사가지고 이한 라인으로만 연결을 해주면 네트워크에도 좋고 모든 면이 좋아져요. 한마디로 지금 복잡하게 엉켜있는 랜선들을 다 정리한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거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다른 쪽 라인에서는 또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상한 거죠. 황당 그 자체죠. 우선은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드렸고요. 저희한테 막 끼시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워낙에 이제 가격 부담이 있으시니까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잘 되셨겠죠. 뭐 그렇게 제가 문자로 좀 글을 길게 썼어요. KT 기사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라. 아마 잘 되셨을 거예요.